네, 이 제품은 그 저희 타파워에서 네. 이번에 야심차게 준비했던 PSMI 기능이 들어가 있는 시스템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PSMI는 이제 저희가 800W부터 1000W까지 골드, 뭐 실버, 또 플래티넘까지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 이게 지금 800W에서 이제 1000W까지 이제 준비 중에는 있는데 이게 네. 이제 아무래도 이 기능 자체가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많은 이제 어떤 그 일반적으로 쓰시는 유저님들께서 는 좀 이렇게 약간 좀 하이엔드 쪽의 기술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어떤 오버클럭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시스템의 수를 이해하시고 네. 좀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고 게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이해하시는 분들이 쓰실 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컴퓨터를 이제 쓰다 보면 이제 네. 뭐 OCCT나 아니면 뭐 에버레스트를 통해 가지고 네. 네, 지금 현재 파워 서플라이에 이제 12V하고 뭐 3.3V, 뭐 5V가 현재 지금 얼마 정도 사용하고 있는가를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알았었는데 그렇게 정확한 방법은 아니죠. 네. 그게 정확한 방법이 아니다 보니까 네. 이제는 이제 그 파워 서플라이 내부에 그 파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이제 자체의 기술이 들어간 네. 그 칩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이걸 직접적으로 메인보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메인보드 쪽에서 그 까만 여기 하얀 선 위에 있는 그 까만 선이 네. 메인보드 쪽으로 들어가서 그 뒤에 보면 이제 USB 쪽으로 꼽히거든요. 네. 그리고 예. 꼽히고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또 여기서 이제 팬이 이제 직접적으로 나와가지고 이쪽에도 꼽히고요. 네. 또 팬이 나와서 또 이쪽에도 꼽히거든요. 아 그러면 케이스 팬도 얘가 제어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제어하는 방식이나 아니면은 뭐 소프트웨어에서 체크하는 방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정확치가 않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바로 하드웨어 이제 여기 파워 서플라이에서 나오는 메인보드 쪽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3.3V 이제 요걸 이제 스탠다드 정도의 위치라고 봤을 때. 네.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뭐 3.3V를 좀 쓰고 싶다라고 네. 한다 그러면. 이제 5% 범위 내에서 제가 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면 현재 여기가 이제 3.3V고, 여기는 3.27 정도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조금 더 이제 필요에 따라서 더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3.30, 바로 올라가네요. 예, 변화되는 게 보이시죠? 네. 그리고 여기 3.3V가 또 여기서 올라갑니다. 3.5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이제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5V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이제 많은 유저님들께서 아마 제일 궁금해하고 많이 사용하는 건 이제 12V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네. 12V 가용력이 얼마냐 뭐 이런 네.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12V가 현재 보면은 이제 11.94 이걸 12V에 이제 맞출 수도 있는데 네. 이제 12V가 지금 현재 11.94고 네. 현재 이제 12V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를 네. 이제 올려보겠습니다. 올려보면 내가 만약에 그 12V는 뭐 언제 올려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양이 660W, 650W 지금 이걸 이 시스템을 지금 사용 중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파워는 이게 1000W짜리 파워입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1000W짜리 파워가 아니고 내가 뭐 한 700W짜리 파워나 아니면 650W짜리 파워를 쓴다라고 했었을 때 네. 뭐 지금 현재 소비되는 전력이 총 지금 12V가 지금 400W 정도 지금 사용 중에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내가 조금 더 높게 쓰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는 요 12V를 이제 5% 범위 내에서 올려놓으면 이런 식으로 12.6까지도 이제 그 전원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제 제가 뭐 게임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그 작업을 했었을 때 네. 굉장히 그 유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여기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은 현재 얘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이제 그래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12V가 지금 사용 중에 그러니까 총 전력이 여기 네. 사용 중에 있고 여기 12V가 여기 사용 중에 있는데 만약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내가 끈다 네. 얘를 만약에 꺼보겠습니다. 딱 끄면 사용량이 쭉 떨어지죠. 네. 네. 사용량이 쭉 떨어지고 이 사용량이 떨어지는 거를 여기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까는 400W 정도 사용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지금은 한 100W 미만으로 쭉 떨어집니다. 근데 시스템이 현재 100W 미만을
사용하고 있구나. 12V가 네. 전체 해봐야 뭐 한 110W 정도 쓰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지금 현재 140W 정도 사용, 12V 140W, 뭐 7W, 2W 정도니까 네. 뭐 한 150W 정도 쓰고 있는 건데 시스템이 네. 그것을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올리게 되면 다시 이제 사용량이 올라가요. 아, 내가 이렇게 좀, 또 내 이제 시스템 자체가 지금 이렇게 또 많이 사용 중에 있구나. 네. 하면서 다시 이제 내가 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와트시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3.3V나 뭐 5V나 이런 것도 이제 사용이 가능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팬 컨트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팬 컨트롤을 가능한데, 네.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사용 중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되는 RPM이 이렇게 보통 눈에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네. 그 다음에 내부의 온도가 현재 지금 48도, 51도 이렇게 지금 내부의 온도까지도 지금 여기 화면에서 저희가 쉽게 확인이 가능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 지금 이제 첫 번째 팬은 이제 요 뒤에 있는 팬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팬은 얘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연결되어 있는 거고, 세 번째 팬은 여기 그 현재 그 팬 스피드는 881rpm이라는 거, 요거 파워에 지금 rpm이거든요. 아. 그래서 내부에 지금 뭐 온도가 뭐 예를 들어서 많이 좀 올라갔다 라고 네. 한다고 했었을 때 팬 스피드를 뭐 더 아 좀 내부의 열을 좀 식혀줘야 되겠다 라고 하면 올려줄 경우에 네. 아까 880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900이 됐고요. 좀 이따가 이제 약간 이제 한 5초 정도의 시차는 나타나는데 올라가고 있죠, 지금. 네. 900, 1000, 1000, 뭐 100, 이런 식으로 이제 RPM이 올라가고 있고요.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RPM이 1387rpm인데, 이거를 RPM을 올려주면 뭐 이따가 한 2000까지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뭐 내부에 열을 빼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소비자, 그러니까 유저님이 직접적으로 이거를 컨트롤 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뭐 한 겨울쯤이다 팬 스피드가 너무 빠르니까 시끄럽다 네. 라고 해서 이제 어떤 내부의 온도가 겨울에 이제 뭐 한 10도 내지는 뭐 집이 추운 경우에 아니면 뭐 한 25도 30도 정도 된다고 그러면 이거를 내려주면 네. 좀 더 조용하게 보고 네. 네. 조금 더 조용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내려주면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예전에 뭐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한 한 달 전이나 뭐 일주일 전에 또는 뭐 어제 그런 히스토리를 저장을 해서 네. 아 이렇게 내가 저 게임을 사용했었을 때는 이 정도의 와테지가 뭐 들어갔고 하니까 아 이 정도면 맞춰놓으면 되겠네 라고 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럼 만약에 할 때 벤치마킹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거 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할 때도 뭐 OCCT나 에버레스트를 가지고선 뭐 어떤 전력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 파워를 네.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예를 들자면은 벤치마킹을 할 때 VGA 카드나 아니면 뭐 다른 네. 것들을 체크할 땐 가능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내 파워의 전력이 얼마만큼 쓰이고 있고 이 네. 파워가 얼마만큼 되고 있는 거는 현재 이 기능이 들어가 있는 파워만 가능하겠죠.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 아무나 막 설치한다고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이 파워에서만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뭐 VGA 카드나 뭐 다른 어떤 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만큼의 전력을 소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파워를 이용할 경우에는 충분한 벤치마킹이 가능하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유저님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오버클럭커들이나 아니면은 뭐 하이엔드 유저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 뭐 10V 이 정도 써도 상관없고 뭐 5V 써도 상관없고 아 내가 필요에 따라서 이제 조정이 가능하면서 내가 이제 쓰면 되는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일반적인 유저님들 같으신 경우에는 아 뭐 골치 아프다. 뭐 이런 게 뭐 필요하냐 네. 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가운데다 갖다 놓고 쓰시면 뭐 아무런 이상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뭐 이런 것들을 또 공부해 나가시면서 여기서 이제 12V가 올라가면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네. 아, 뭐 올린다고 해서 뭐 파워가 터지거나 네. 아니면 뭐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네. 그냥 궁금한 건데요. 네. 이 프로엔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인가요? 그러니까 기능이 더 추가될 수도 있고. 네네. 만약에 차후에 이제 버전업이 된다면 네.
아마도 이제 뭐 대만 우리 본사나 네.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버전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다운받을 수 있도록 아마 지원이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상의 어떤 버전업은 현재 또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한국 시장이나 아니면은 다른 시장 쪽에 저희가 아마 출시가 될 경우에는 조금 더 버전업이 된 상태로 이거보다 더 좋은 네네네 예를 들자면은 여기다 스탠다드라는 아이콘 하나 줘서 일반적인 유저님들께서 쓰실 때 스탠다드 딱 누르면 얘가 가운데로 싹 모일 수 있는 그 정도 더 편리한 기능들을 넣어서 이제 아마 출시가 될 거고요. 이 제품은 실질적으로 지금 그 모 회사의 모 VG카드 회사에 지금 한 2천 개 정도를 지금 발출을 받았어요. 그 회사가 이제 전 세계 월드와이드 이제 컴퍼니인데 그쪽 회사에서 이제 전 세계 지사 쪽에다가 이 제품을 출시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발출을 받아놓은 상태고요. 그쪽에서는 이제 이 PSMI 기능이 들어가 있는 파워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적인 유저들한테 예를 들면 이제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VG카드 회사들이 그 소비자님들을 상대하실 때 이제 만약에 파워는 그냥 일반 정격 300, 400 정도 파워인데 VG카드는 정격 500, 600을 사용해야 되는 VG카드다라고 하면 왜 VG 안 도냐라고 했었을 때 그분들의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이 VG카드를 꼽아서 봐라 지금 이 파워는 현재 12V만도 지금 400W 이상을 써야 되는 파워다. 근데 소비자님께서 가져오신 파워는 지금 정격 300, 35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VG카드는 구동이 안 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소비자님들한테 객관적인 신뢰성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VG카드 쪽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나라에 출시될 모델은 현재 계획적인 거는 1000W 플래티늄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800W나 900W급은 이쪽에서 보시면은 보일 수 있는 트위스터급. 트위스터 모델들을 아마 지금 700W 이미 출시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530이나 630, 그리고 700, 800, 그러니까 700을 12V 가용력을 더 올려서 출시를 할 예정이고 800W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혹시 트위스터 보신 적은 있으세요? 네. 이제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트위스터 모델을 보면 여기 이제 LED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중에 요즘에 이제 튜닝에 관심도 많으시고 어떤 시스템을 나만의 하나의 작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직접적으로 조립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예전에는 어떤 기능적인 어떤 면이 강조됐다면 최근에는 지금 어떤 인테리어적인 그리고 이제 또 나만의 어떤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이드 판넬도 아크릴로 해놓으시고 옆에다가 이제 LED 같은 것도 이렇게 넣어주시는데 요 파워 서플라이는 실질적으로 메인보드하고 VGA하고 ODD CPU 쪽에 전원을 공급하면서 지금 그 후면에 보면 이렇게 LED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LED가 나오면서 일반 유저님들께서 일반 네이버나 아니면 다음에서 그 탑파워 트위스터라고 치시면 아마 충분한 자료가 많이 온라인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탑파워 트위스터라고 치시면 이게 실질적으로 밤에 얼마만큼의 그 아주 그냥 멋진 하나의 레이저 쇼 같이 나오는 그런 효과를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구현을 해드려 볼까요? 이게 나오는 거를 빛을 아마 검색하면 이건 네네네. 아마 검색하시면 충분히 아마 검색이 가능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부의 이제 어떤 그 비주얼적인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팬도 지금 저희가 이 팬을 LED 팬으로 넣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쪽에서도 LED가 나오고 이쪽에서도 LED가 나오면 빛이 좀 분산되면서 좀 비주얼적으로 조금 약간 네거티브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LED는 이제 골드 팬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LED 빛이 좀 더 이렇게 퍼질 수 있도록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요 골드 팬을 넣는데 일부 소비자님들께서는 LED도 보면 아니 팬도 LED로 하지 왜 그랬냐라고 하시는데 LED 팬을 달면 좀 안에 있는 빛이 너무 분산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아마 공장에서도 저희 대만 본사에서도
충분한 데이터를 거쳐서 가장 이쁘게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해외 시장 독일이나 뭐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이 트위스트 모델이 500부터 뭐 1300까지 사용 중에 있는데 저희 나라에는 현재 지금 뭐 700W만 출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조만간에 아마 7월 달 늦어도 뭐 7월 말이나 8월 경이면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530W나 아니 630W급이 아마 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네. 네, 지금 저희 일반적인 유저님들께서 저희한테 문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게 언제쯤에 출시가 되냐, 빨리. 500W급이나 600W급이. 그래서 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을 만한 제품으로, 저희가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